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증식 개장 상황 또 오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네, 5분 남았군요. 네,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염 이사님 닭고기는 뭐 드세요 주로?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닭고기는 뭐 많이 커요? 많이 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강요하는 느낌이다. 많이 커 닭고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기 전에 뭐 좀 보면서 오늘 증시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정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표 보시면 네. 오늘 뭐 이제 중국의 4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어하는 게 러시아 이제 오늘 전선 기념일이라서 휴전을 할지 전면전을 선포할지 지금 굉장히 좀 아무도 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이 있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도 발표되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이제 음식료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제외한 이제 물가 지수가 좀 그렇죠. 약간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1일 날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12일 날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 MSCI 반기 리뷰가 있어서 네. 이제 어느 기업이 좀 편입될지 뭐 편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음흠. 그리고 펄어비스가 그날 실적 발표가 또 펄어비스 네. 12일 날 펄어비스 아무리 걸리는 게 많아. 오늘 종프로 뭐 특집이냐? 5G에 펄어비스에 펄어비스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 네, 그날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13일 날은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기대 지수가 있고 이제 같은 또 게임 주죠 NC 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펄어비스. 펄어비스 검은 사막 여기죠? 네, 검은 사막 모바일. 사막이. 네. 검은 사막이야. 사막이. 사막. 아, 하여튼 펄어비스 지금 50몇 프로야. 아, 무슨 게임주가 이렇게 폭락을해요 그래? 게임주가 뭐 대표적인 성장주잖아. 네. 아, 이건 아닙니다. 56%. 14만 1,504원. 아, 이건 아닙니다. 자, 계속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이익 전망치가 나왔는데 미래에셋의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료 썼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전 세계 주요 이제 그 주당 순이익 변화율은 선진국은 마이너스 0.8% 하락했고 이제 신흥국은 3.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네. 한국은 되게 좋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주보다 2.1% 증가했고 올해 전체로도 1.2% 증가해서 한국은 좀 세계와 반대로 이익 추정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 이제 선행 그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네. PER이 9.6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예, 네,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익은 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익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업종이 에너지 정유 업종이고 이번 주에 SK 이노베이션이 48.7%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그다음 운송 업종도 2.8% 올라갔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좋았고 네. 철강과 비철금속 뭐 동국제강,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올라갔고요. 또 반도체 삼성전자도 이익 추정치가 이번 주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대로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된 업종은 조선 업종이 여전히 좀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된 좀 상황이고 호텔 레저 쪽도 여전히 좀 이익 추정치는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IT 가전 쪽에서 이제 LG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추정치가 좀 떨어진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은 여전히 좀 영업이익 전망치가 꾸준하게 좀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데 업종마다 좀 차별화돼 있으니까 업종마다 좀 다르게 좀 한번 이익 추정치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거 체크하면서 이제 장이 열릴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예상값도 뭐 볼까요? 마이너스 나오고 시작할 것 같아요. 네, 현재 이제 한 20초 남았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 뭐 야간 선물이나 그 ETF 봤을 때는 강보합 출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별로 안 좋아요. 마이너스 한 0.6% 정도 하락을 조금 좀 하고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그 G7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그 중단한다는 그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줄이거나 중단하겠다. 아마 요게 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에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유가는 약간 좀 오르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고요. LG엔솔이 마이너스 0.8%, 하이닉스가 0.9% 정도. 그래서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아마 나스닥 선물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34포인트 마이너스 0.39%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9.52포인트 마이너스 4.7포인트 빠졌고요.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일단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요 기업들 대부분 좀 하락을 했는데 역시 뭐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S-OIL이 좀 좋은 출발 보였습니다. 1.8% 정도 상승세로 일단 이제 출발을 보여줬고 그리고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두산바켓 같은 기업들도 일부 올라갔고 LX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증권사에서 좀 한 두 군데서 호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5% 정도. LX일렉트릭은 뭐, 원래 뭡니까? 옛날에 이제 LX산전이라고. LG산전. 예, 그 전력기기 하는 이제 중전기 만드는. 구본준 회장이 독립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군요. 그 LS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일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방산주도 일부 반등하는데 이 몇 개 기업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하락세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스24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FNF가 마이너스 3% 정도 좀 빠지는데 아마 이제 중국의 봉쇄령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아시안 게임이 또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연기 확정이에요? 예, 연기 확정. 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FNF가 중국 소비 대표 주자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3% 빠지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이제 보유예수 물량도 풀리고 그러면서 좀 계속 주가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1.6%. 중국 소비주죠. LG생활건강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카카오가 또 마이너스 1%.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하고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오늘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뭐 이 그 IT 업체들 그 인건비 상승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 또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중에 한두 군데는 이제 IT 인력 충원 안 한다 당분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네. 실제로 카카오가 이번 1분기에 그 이익이 좀 기대치 못 미쳤던 게 인건비가 40%나 급증했더라고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좀 그 이제 대표 기업들 좀 빠지면서 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오늘 권리락으로 좀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 주요 대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2.7% 하락했고요. ST팜도 마이너스 한 2%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대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일제히 지금 밀리고 있고요. 오르는 기업은 좀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하림지주가 0.4% 올랐고 마니코 많이 올랐어요. 마니코. 아, 마니코요? 네, 마니코가 지금 보니까 9% 정도 올랐어요. 8.5%? 네. 육계 관련주 여전히 계속 강하네요. 계속 강하네요. 시장이 좀 안 좋을수록 더 좀 오르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싶군요. 네. 그리고 육개 아니잖아요. 아, 그 육개장은 가위 계좌. 예. 네네. 아니 뭐 그런 거 하나 하나 집어가면서 주식 투자합니까? 지금 그런 기분 아닙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636.86 포인트. 7.65포인트 빠져서 0.29% 하락을 했고요. 상승 종목이 227개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이 거의 한 500개 가까이 좀 되는 모습이고 코스
닭 같은 경우는 878포인트 정도 하락을 87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마이너스 5.26포인트 등락률은 이제 0.6% 하락했고요. 상승이 339개 하락이 964개로 일단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189억 정도 순매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247억 정도 순매도. 그래서 외인 기관이 이제 쌍끌이 동반해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전기전자, 운수창고, 화학업종 위주로 팔고 있고 네. 사는 거는 이제 운수장비인 것 같아요. 뭐 조선주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 위주로는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철강주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다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역시 오늘 6개가 가장 셉니다. 6개가 하림, 마니커, 뭐 동우팜 팜투테이블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회사들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오늘 그 신한금융에서 증권사 하나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통신 장비. 그래서 오늘 출발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도 아마 이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이제 정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 회사들도 오늘 좀 강한 건 이제 국제 효과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EU라든가 G7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 이제 금지하겠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면세점 업체라든가 종합 상사주들 네, 이런 기업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다 빠지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 좀 펜오션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펜오션이 좀 하락하면서 해운주가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기 업종도 지난주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은 오늘 아마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일부 양극재 기업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도 좀 일부 부진한 모습이고 네.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좀 약간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전기전자 업체라든가 뭐 카메라 모듈 업체들 뭐 IT 하드웨어 같은 이런 섹터들도 약하고 또 거기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도 예, 리오프닝이 자꾸 이제 중국에서는 좀 어렵다 보니까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플러스 나고 있는 게 네. 지수의 하락을 특히 코스피의 하락을 좀 제약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네. 카카오도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원자재 관련주들 위주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네. 또 통신 장비가 좀 강하고 그 외에 이제 시총 상위 대형주에선 삼성전자 말씀하신 이제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뭐 급등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방어는 되고 있는 글쎄요. 그런 모습 대형주 같습니다. 장세네요. 오히려. 예. 자, 시장 요 정도로 보면서 뭐 혹시 또 변동되는 거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 네. 그러면 또 좋은 리포트들 한번 볼까요? 예. 그 아까 이제 권순우 기자님 5G 얘기하셨는데 그 오늘 사실 이제 통신 장비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요거 때문에 강한 것 같아요. 어디서 나왔죠? 신한금융에서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고영민, 박형우 이 두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 계속 좀 보고서를 써주고 있는데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28GHz 투자가 사실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기대하기는 좀 사실 어렵고 통신사들 비용 부담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전국망 구축은 좀 불가능에 좀 가깝다. 이렇게 좀 적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5G는 민간보다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5G 아까 이제 이음 5G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투자는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삼성, SK, 현대차, 한전 등이 이미 21년부터 이 프라이빗 5G에 대한 사용 의지 및 관심을 좀 표출을 했고 이미 이제 네이버를 필터로 해서 LG CNS, SK 네트워크 그 서비스 등이 이음 5G 사업자 등록을 이미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걸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연평균 한 36%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일단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업들의 수요가 이렇게 좀 증가하는 이유가 기존의 통신망을 안 쓰는 게 보안하고 속도 비용 때문이고 이 폐쇄적인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통신사가 구축해 놓은 전국망 이용하는 것보단 상당히 좀 우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프라이빗 5G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통신 장비 회사들한테는 되게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통신사와 이 프라이빗 5G 전문 서비스 사업자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진 않거든요. 뭐 소프트웨어는 자기네들 할 수 있다고 해도 통신 장비는 어쨌든 이제 가져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장비 회사들한테는 상당한 좀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장비사들도 관련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 같은데 여기 나온 기업 중에서는 HFR을 가장 좀 최선호주로 HFR 좀, 예, 이 회사가 좀 가장 적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은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되 국내에서는 어쨌든 5G 관련해서는 어쨌든 28GHz가 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5G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영증권의 그 박소연 배정현 애널리스트가 시황 자료인데요. 세 가지 돌파구가 한국에 좀 있다. 그래서 좀 거기에 관련된 좀 자료인데 파일의장에 요새 좀 비판을 또 계속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치기 소년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이제 물가 상승 일시적이라고 폄하했다가 입장을 좀 바꿨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믿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6월에 지금 FOMC에서 75bp 0.75% 금리 인상 확률이 하루 만에 다시 83%로 지금 급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지금 반락을 했는데 결국 파이어 의장의 발언을 지금 믿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중국의 또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마음이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뭐 말은 뭐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장에선 지금 한마디로 믿지 못하는 게 좀 중론이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신영증권에서는 2600에서 매도하는 거는 크게 실익은 없는 것 같다. 기존의 관점을 일단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이 이제 돌파구라는 건 뭐냐면 금융 여건이 지금 악화되고 굉장히 좀 모든 게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네. 현재 한국의 코스피 PBR이 지금 한 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한 배 이하인 경우. 근데 그때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죠. ROE가 네. 5에서 7%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좀 우리나라 이제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오히려 코스피 ROE가 9.9%에서 10.2%로 상향 조정이 돼버렸대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때 한 배 이하랑 지금 한 배 이하는 다르다는 거죠. 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의 2670선 요 이하에서 매도하는 거는 그렇게 실익은 없다. 그리고 원화가 약세라는 거는 이번 실적에서도 언급됐지만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좋거든요.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환율 효과가 굉장히 좀 큰 편이고. 장을 좋게 보시더라고요. 보수적인 네, 관점에서 약간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2800 간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네. 이제 2800 깨지면서부터는 좀 매도보다는 좀 매도 자체가 실익이 없다. 좀 긍정적으로 바꾸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지 않냐 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다음에 5월 10일 날 신정부가 출범할 텐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6월 10일 날, 6월 네. 1일 날 그때 이제 이후로 뭐 세제 개편이라든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경기 부양 의지를 신정부가 또 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경기 부양도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예정된 게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관찰 대상국에 편입될지는 모르지만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여당과 야당이 모두 지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관찰 대상국에 또 편입이 되면 선진지수 기대감이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시장 전반의 체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긍정적인 리포트가 전체 시황에 관련된 리포트가 네. 하나 있었고요. 또 있습니까? 아니, 요 정도. 요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 다시 한번 좀 보면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지 않나 싶은데 코스피가 한 0.19%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이 0.53% 그래요. 정도 네, 아까 전자, 네이버, 카카오, 네.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플러스 권역이고 한전이 플러스 권역이군요. 네. 보니까 네. 그래요. THQ라는 통신 장비 쪽에 하여튼 오늘 대체로 좀 센 것 네, 같습니다. 네, CS 그렇죠. 뭐 THQ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아니 통신
삼형제 어떻게 됐어? 아니 그 다산은 나쁘지 않아요. 네. 다산은 네. 한 2.4%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RFHIC는 플러스권이요. 그다음에 김민우 씨 어디 갔어? 김민우 민우 KMW야 김민우가 아니고 KMW 어? 아 이거 밀렸나 보네. 아, 종목이 늘어서 밀렸구나. 네, 참, KMW는 지금 강보합입니다. 아, 0.763% 정도. 하도 안 오르니까 저 뒤에다 갖다 놨구나 보니까. 응? 아, 대표 종목을. 아 이 정도는 뭐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통신장비는 그래도 좀 분위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한 120%만 올라주면 저는 정리할 생각입니다. 본전은 가고. 3프로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위즈덤 칼리지 첫 개강일인 5월 10일 전까지가 마지막 얼리버드 할인 기간입니다. 아직 입학하지 못한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10명이나 모았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직원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함이 되신다면 010-3898-2324 010-3898-2324로 전화주세요.